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18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2023년 현재 어떤 팀에서 뛰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1.25배속으로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바이블. 조현우 와일드카드로 선발됐고 선발 당시 대구 FC 소속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 이후 2019 시즌까지 대구 FC에서 활약하다가 2020 시즌 울산현대로 이적했고 지금까지 울산현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송범근 선발 당시 전북현대 소속이었고 아시안게임 이후 2022 시즌까지 전북현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다가 2023 시즌을 앞두고 일본 J리그 쇼난 벨마레로 이적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황현수 선발 당시 FC 서울 소속이었고 아시안게임 이후에도 계속 FC 서울에서 활약했고 올 시즌 초 FC 서울과 재계약하면서 2023 시즌에도 FC 서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발 당시 전북현대 소속이었고 아시안게임 이후 2019 시즌 중국 베이징 고안으로 이적해 2021년 여름까지 활약하다가 2021년 여름 터키 페네르바체로 이적해 21-22 딱 한 시즌 만에 22-23 시즌을 앞두고 이탈리아 나폴리로 이적해 바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23-24 시즌을 앞두고 빅클럽으로의 이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야 선발 당시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이었고 아시안게임 이후 2019 시즌까지 인천에서 활약하다 2020 시즌 FC 서울로 이적해 활약 중이고 현재까지 FC 서울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태욱 선발 당시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이었고 아시안게임 이후 2019 시즌 대구 FC로 이적해 지난 2022 시즌까지 활약하다 2023 시즌을 앞두고 전북현대로 이적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문환 선발 당시 부산 아이파크 소속이었고 아시안게임 이후 2020 시즌까지 부산 아이파크에서 활약하다 2021 시즌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해 딱 한 시즌만 뛰고 2022 시즌을 앞두고 전북현대로 이적해 지금까지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선발 당시 성남FC 소속이었고 아시안게임 이후 2019 시즌 K2리그 광주FC로 임대되었고 2020 시즌도 역시 K2리그 서울 이랜드FC로 임대되어 활약했습니다. 2021 시즌 성남FC로 복귀해 2022 시즌까지 뛰었고 2023 시즌 FC 서울로 이적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조유민 선발 당시 수원FC 소속이었고 아시안게임 이후 2021 시즌까지 수원FC에서 활약하다 2022 시즌을 앞두고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이적해 1부 리그 승격을 이뤄냈고 지금까지 활약하고 있습니다. 황인범 선발 당시 아산 무궁화 소속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아시안게임 이후 조기 전역해 원소속팀 대전시티즌으로 복귀해 잔여 시즌을 치르고 2019 시즌 미국 밴쿠버 화이트캡스 FC로 이적해 활약하다가 2020년 여름 러시아 FC 루빈 카잔으로 이적해 활약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2022년 4월 FC 서울로 단기 임대 10경기를 소화하고 2022년 7월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로 이적해 현재까지 활약하고 있습니다. 장윤호 선발 당시 전북현대 소속이었고 아시안게임 이후 2019 시즌 인천 유나이티드 6개월 임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이랜드 FC 1년 6개월 임대 생활을 마치고 2022 시즌 전북현대에 복귀했으나 별다른 활약 없이 현재 K2리그 김포 FC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승모 선발 당시 광주 FC 임대생 신분이었고 아시안게임 이후 2019 시즌 포항 스틸러스로 복귀해 현재까지 포항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건우
선발 당시 울산 현대 소속이었고 아시안게임 이후 2019 시즌 전남 드래곤즈로 임대를 떠났고 2020 시즌을 앞두고 수원FC로 이적해 2022 시즌까지 활약하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전북현대로 이적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선발 당시 오스트리아 FC 리퍼링 소속이었고 아시안게임 이후 20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오스트리아 1부 리그 FC 아드리마 바커 웨들링으로 임대를 떠났다가 20년 여름 포르투갈 비토리아 SC로 이적했으나 별다른 활약 없이 2021년 전반기 강원 FC로 6개월 임대 후 2021년 후반기 부산 아이파크로 1년 6개월 임대되어 활약하다 이번 시즌 안양 FC로 이적했습니다. 손흥민, 와일드카드로 선발됐고 선발 당시 토트넘 소속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 이후 토트넘에서 계속 활약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이자 세계 최고 레벨의 선수가 됐습니다. 황희찬, 선발 당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소속이었고 아시안게임 이후 18-19 시즌 독일 함부르크로 1년 임대를 떠났고 19-20 시즌 다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복귀해 맹활약하면서 20-21 시즌을 앞두고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로 이적했습니다. 이후 21-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에 1년간 임대를 떠났는데 좋은 활약을 펼치며 22년 1월 완전 이적했고 현재까지 활약하고 있습니다. 나상우, 선발 당시 광주 FC 소속이었고 아시안게임 이후 2019년 일본 FC 도쿄로 이적해 활약하다 2020 시즌 성남 FC로 임대를 떠났고 2021 시즌을 앞두고 FC 서울로 이적해 현재까지 활약하고 있습니다. 황의조, 선발 당시 일본 감바 오사카 소속이었고 아시안게임 이후 2019년 여름 프랑스 보르도로 이적해 활약하다 2022년 여름 잉글랜드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과 동시에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로 임대를 떠났고 2023년 임대로 FC 서울에 합류해 지금까지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선발 당시 이탈리아 헬라스 베로나 소속이었고 아시안게임 이후 2019년 벨기에 리그 신트 트라위던으로 이적했다가 2021년 2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로 임대를 떠났다가 별다른 활약 없이 2022 시즌을 앞두고 K리그 수원FC로 전격 이적해 현재까지 활약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황인범, 김민재, 황희찬 선수가 아시안게임 이후 유럽에서 계속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을 획득해 유럽에서 오랜 기간 좋은 활약하는 또 다른 선수들이 많이 탄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Sports Bible.